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지금 현재 인천 부평구 상곡동에 네. 유서울 1차 아파트 28평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사는 곳은 구도심이고 네. 그 조금 앞으로 나가면 올해 네. 말에 7호선 상곡역이 개통이 돼서 네. 네, 그 주변 재개발로 호재가 많은 걸로 알거든요. 네. 네. 그 신도심과 구도심의 앞으로 향후 전망 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고요. 바로 인사 나눌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천 전 지역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됐죠? 네, 네. 인천 여기가 지금 주소지가 정확하게 어디로 들어간가요? 부평구로 들어가군요. 인천 부평구 네, 상곡동. 네, 저도 지금 발표를 방금 했기 때문에 네. 부평구는 투기 과열 지구로는 이번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조금 전에 발표한 네. 투기 과열 지구는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에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인천은 네. 연수구, 남동구, 서구만 투기 과열 지구니까 이게 부평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예. 네. 일단은 그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네. 자, 이거 지금 거주하고 계시나요? 네, 거주하고 있어요. 몇 평대죠? 28평이에요. 28평이고. 네. 자, 이게 지금 연식이 좀 됐죠, 이 아파트? 네, 네. 좀 많이 됐어요. 자, 몇 년 됐나요? 지금 저희가 입주를 한 건 20년 정도 된 거고요. 지금 한 30년 됐네요. 30년 네, 됐고 네. 565세대인데. 네. 네. 28평. 지금 살고 계신 지 얼마나 됐다고? 20년이요? 네. 저희 친정이거든요. 네. 네. 자, 궁금하신 게 보유를 해야 되느냐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신가요? 지금 이제 신도심이 옆쪽에 개발이 네. 될 예정이라서 이 구도심은 향후 같이 오를 전망이 있는지 아니면 뭐 매도 타이밍이 또 괜찮을 때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금 7호선,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까지 와 있는 7호선이 네. 성남역까지가 이제 개통을 하죠? 네. 이게 한 내년쯤에 개통하죠? 내년? 네네. 네, 올해 말에는 상곡역이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여기 생기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한 4, 5년 되면 청라까지 가는 이제 노선이고. 네네. 그 지금 이 여기 지금 계시는 곳이 네. 지금 부평구청역이 있었는데 새로운 역이 이제 추가되는 건데 당연히 뭐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고. 근데 네. 이게 서울로 가는 역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청라나 가는 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어떤 전철 개통에 따른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높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예. 근데 다만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지하철 7호선이라는 게 서울로 바로 가는 역이고 갈아타는 역이 아니고 또 네. 지금 제가 뭐 지난주에 상담했던 분인데 바로 여기 부평 동화 아파트에 계시는 분인데 그 네. 바로 앞쪽이 여기 미군 부대가 이제 이전을 했잖아요. 네. 개발 호재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 큰 네. 규모인데 네. 어쨌든 간에 이 지금 그 아파트는 그동안에 집값이 거의 안 올랐죠? 네, 맞아요. 오를 호재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평역이 이제 GTX니까 물어 바로 뭐 어떻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지만 교통이 상당히 좋아지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조금 더 보유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